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7월 20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23% 하락, 나스닥 지수 0.28% 상승, 반도체 지수 0.64% 상승, 독일도 0.35% 상승한 금요일 상황입니다. 자, 뭐 특별하게 큰 건 없습니다. 유로존에서는요. 지금 유럽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 기금 추가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18일부터 논의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점은요. 그냥 지원할 것인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에 조금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러한 부분들 논의 중인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 내지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다시 조금 더 확산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넷플릭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2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고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마이너스 6.5%로 빠졌고요. 아마존도 1%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종목들도 조정 받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11주 만에 하락세 마감 주간으로 마이너스 7% 하락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강하게 올라왔던 언택트 주들 나스닥의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흔들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뉴스들은 크게 생각해 볼 필요 별로 없는 정도의 뉴스입니다. 자, 중국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신용 투자를 금지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2%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기 부양책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1,205원, 1,200원을 기점으로 1,190원대 그리고 1,220원대 있는데요. 1,200원대에서 하방쪽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코스피, 자, 코스닥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된 미국 선물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2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0.23% 상승 중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선물은요 40.62달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39달러와 41달러 사이에 박스권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더 빠지진 않고요. 또한 다시 경제 봉쇄 우려 때문에 더 내려가진 않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는 내용은 맞습니다. 크게 진폭 없는 상황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좀처럼 하락으로 전환하진 않습니다. 신고가 인근에서 위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뉴스가 몇 개 있던데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상당히 전일 양호하게 나왔고 지금 추가 상승 나옵니다. 17일자로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실험 승인 얻었다. 그리고 진단키트 BBB와 함께 합작 진행 중인 진단키트가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고 미국에서는 셀트리온 USA가 판매를 담당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할 것이다 라는 뉴스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한 흐름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33만원을 돌파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33만원 강하게 돌파 지금 예정에 있네요. 닥터K는 신고가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36만 7천원 오늘 당장 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한번더 랠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33만 원권에서도 매수 의견 드렸고 좀 줄였다가 다시 20일 인근인 31만 5천 원권에서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있어요. 올랐다가 조정받는 31만 5천 원에서 매수 가능하다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전일 방송 챙겨보십시오. 셀튼 헬스케어도 11만 원대에 21선 저항을 돌파하고 난다면 12만 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수를 적당히 상방향으로 위로 쏘아 올릴 때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갈수 있을까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중장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달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여타 뭐 언택트라든지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탄력은 떨어집니다만 적절히 포트폴리오 안에 삼성전자 적당히 어느 정도 비중은 넣어가는 것은 무리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수급도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에게 쌍끌이 매도를 9거래일 이상 정도로 많이 맞았고요. 어저께는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8만 5천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D램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만 도망치듯이 던지고 나올 권역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수개월 동안 거의 박스권 정도 횡보 뺏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키 맞추기 양상으로 나중에 한번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은 대개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G도 최근에 한국판 뉴딜 앤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투자 계획들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이슈 때문에 KMW도 강하게 한번 쏘아 올렸고 조정 좀 받았습니다만 KMW 조금 더 조정받은 관심권에 있고요. 나머지 섹터 내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간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받는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2차 전지 LG화학. LG화학은 최고점 근역에서 매도 견 드렸습니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서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추가 상승한다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9만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매도 의견도 퍼펙트했다. 던지고 난 다음에 6%, 7% 이상 하락 왔습니다. 4%, 4% 땡겨 올려서 그렇지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니까 조금 더 조정 기다리셔라.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부위에서 매도 의견 이후에 좀 처졌는데요.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자, 수젠텍, 진단 키트 이슈 있기 때문에 매수, 18,900원권에 들어갔다가, 정정합니다. 여기권에 들어갔다가, 여기, 고점부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시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18,900원은 다른 종목이네요. 그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수젠텍도, CGEN이 고점부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 기조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3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권역이다.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제 관련 핀테크 쪽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이틀 전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20일 권역이니까 강하게 상승했고 조정폭 제법 받았습니다만 20일의 지지권이니까 매수 의견 일단 풀었습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 자, 카카오를 전일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권이거든요. 자, 여기 꼭대기에서 살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한 6일 정도 조정받고 난 이후에 20일 인근부터 사 들어가니, 포인트가 양호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상승. 양호. 삼성전자 양호. 자, 엔소프트도 반등 시도. 수젠텍 양호.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조금 약세 출발입니다. 카카오도 약간 약세 출발. 자, 최근에 패턴이라면요, 3, 4일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요, 조정 좀 받았다 싶으면 또 다시 매수세들이 달라붙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언택트, 자, 네이버는 플러스 0.18% 상승 중이고요, 카카오 0.62% 하락. 핀테크 중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충분히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0.21% 상승 출발, 코스닥 0.31%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 출발입니다. 선물도 외국인 365개약 매도 출발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전고점 권역인 33만원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면 되냐면요, 33만원은 강력한 지지할 것입니다. 조정을 좀 받을 때 33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더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도 11만대 저항을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10만 9천원 찍었습니까? 고점이.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슈가 있죠. 자, KMW는 다른 여타 5G 종목보다는 오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큰 폭보다는 적당한 폭으로 지금 조정받는 권역입니다. 조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매수하기엔 조금 그래요. 뭐 치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오늘 지금 2차전지가 반반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못 간 그죠? KMW는 2%대 상승인 반면에 나머지 좀 많이 간 종목들은 추가로 잘 못 가지 않습니까? 지수의 주가가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냥 러프하게 2200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 이렇게 올리면. 자, 코스닥은 781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를 안 무너뜨려야 강세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는 강세 보이는 반면에 SK 하이닉스 약간 약세 출발이고요. 자, 자동차가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주 최근에 약세 보입니다. 건설주도 비교적 약세. 자,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언택트 그리고 게임주들 오늘도 조정권입니다. 음식료도 비교적 조정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5G 양호한 흐름이고요. 게임주도 조금 약세입니다. 자,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양호, 자동차 부품도 비교적 양호, 2차전지도 조금 숨고르기 양상. 카메라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신경 쓰이네.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긁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긁고 난 다음에, 그죠? 입 모양을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긁었다 싶으니, 그죠? 자, 갭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 선물 조금 처지니까 같이 처지고 있습니다. 자, 환율 약간 밑으로 쳐져서 출발 양호. 자, 2차전지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21선 깨고 있습니다. LG와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기존에 언택트를 조정권에서 조금 들어갔는데요. 언택트가 조정을 좀 더 받는 양상입니다. 카카오도 좀 크게 밀리네요. 엔소프트도 그렇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 좀 크게 밀리는 양상입니다. 자, 조금 조정받았던, 셀트리온 삼행제. 자,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시장이 또 시원찮으니까 상승폭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엔소프트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셀틴 헬스케어는 전일도 외국계 매수 들어온 이후에 오늘 아니군요.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0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빨리.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계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 자,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도 우위. 카카오도 외국계 매도 넣고 있습니다. 20일을 이탈하면 곤란한데 20일을 조금 위협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적절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종목들은 언택트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강하게 나온 다음에 조금 주가는 당장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을 빨리 해줘야 돼요. 자, 코스닥은 5G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 쪽 강세. 자, 엔터테인먼트 약세, 게임 약세, 핀테크 관련, 결제 관련 약세. 야, 현대차가 5% 올라갑니다. 자, 지지부진하게 바닥이라긴 좀 그렇습니다만 행보하던 주가 그냥 뛰어버립니다. 야, 현대차 같은 종목들 그죠? 닥터케이가 중장기로 분할, 나만의 적립식 펀드로 한 달에 한 번 살 수 있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적금 대신 들어라 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서 중장기 했다 칩시다. 그죠? 여기거든요. 다 왔어요. 중장기는 그런 데서 하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기 위에 꼭대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위에. 셀트리온 언제부터 중장기 가능하다는 줄 알아요? 153,000원 옛날 주가, 그죠? 여기부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적당하니 우리나라 대표주 있죠, 업종의 대표주를 적절한 위치에서 그렇게 매수를 한다면 크게 낭패 볼 거 없습니다. 다만 꼭대기에 있는 거 오르고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을 위해서 자꾸 잡으니까 물려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그런 점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을 체크해보면요, 바이오주 강세고, 자동차 초강세고, 5G 강세고요. 야, KMW 3% 갑니다. 자동차 부품, 진단키트 이런 섹터 빼고 조정권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도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코스피 보합이고요. 코스닥 0.2% 하락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코치가 필요하다면 검증을 해보시고 닥터K를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료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들 링크 걸려 있으니까 보시고요.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시장 상당히 중요한 권역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반등해야 돼요. 자,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가면 조금 시원찮아지고요.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 한 700개 가까이 때리다가 끌어당기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탄탄하게
그죠? 다져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고 반등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코스닥도 동그라미 딱 지났죠.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외국인 선물 끌어당기는 상황입니다. 안수님 반갑습니다. 자, 수젠텍 간다 기에이야. 이거 한번 먹었던 건데 한번 더 먹고 싶어 들어갔어요. 가능성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 적당히 물량 적당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별 무리 없어요. 이거 박살 나가지고 저 밑으로 꼬꾸라진다고요? 엔소프트 이런 거 저 밑으로 꼬꾸라진다고요? 노입니다. 노. 조금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횡보 내지는 조정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키 맞추기. 저기 꼭다리에서 미수로 때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못 버티고 신용으로 풀로 질렀다든지 이래가지고 못 버티고 잘려나가는 물량들,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적당히 그냥 들고 간 사람들은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꽁이 오빠 눈 돌아가는 소리 보여? 와, 정신없어. 옆에 빨리 봐야 되니까. 모니터 앞에 쫙 깔려있거든. 이렇게 쫙 깔려있거든.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아, 웃겨. 자, 그렇다면 핵심 주도주였던 종목들 슬슬 분할 매수는 가능합니다. 지금 조정을 틈타서 살짝 사들어간 건 무리 없습니다. 그죠? 1차 매수. 더 빠지면 여기 인근에서 2차 매수. 그럼 단가 이만큼 조정되거든요. 반등할 때 3차 매수. 그리고 반등 한번 넣으면 플러스 나거든요. 자, 이렇게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애들이 그냥 푹 빠져 이 밑으로 다이렉트로 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기업에 초특급 악재 없으면요, 한 번은 리바운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현금이 좀 있고 주식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싶으면 기존의 언택트 관련 주들 지금 조정권을 틈타서 조금씩 담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도 20일 인근입니다. 조금 사들어간 거 무리 없어요. 더 쳐져도 29만원권 여기가 지지권일 거거든요. 여기 오면 또 추가. 그럼 60일선 올라오거든요. 적당히 지지받는 모습 보고 3차 추가. 그러면 나중에 반등 나오면 또 풀었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사들어간 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수젠텍 3만원 노린댔습니다. 3만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슬쩍 사들어간 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60일까지 밀려도 다시 추가 좀 하고 그렇게 한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밑에 지지권들이 있거든요. 이평선들. 자, 닥트케이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있어요? 전부 다 우상향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거에 집중한다고요.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없어요. 그죠? SK 하이닉스는 박스권 정도지만 밑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여기 바닥 끼고 있는 거 이거 사면 저기 위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목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만 끌어요. 시간만. 그런 것. 자, 같은 2차 전지라 해도 물론 SK 이노베이션은 정류 파트도 있고 합니다만 이야기를 한 번을 안 하잖아요. 왜?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못 돌려냈거든요. 위로 강하게 갔습니까? No. 가가 자꾸 튕겨 내려가고 240을 못 넘어가요. 그에 비해서 LG와 아까 같은 종목은 차익 실현도 했습니다만
우상향하는 기조에 있는 종목들 20일 인근에 사면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한 메커니즘 반드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장 초반에 혼조세 양상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는 조금 하락했고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흔들림 나오니까 야 미국이 이제 추가로 조정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들이. 자,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일처럼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야 됩니다. 오늘 기관을 매도하려고 포지션을 딱 잡은 것 같아요. 뭐 던지겠습니까? LG화학 이런 건 이제 상승 추세 강하던 것 깨졌다는 것 딱 알거든요. 그럼 이거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좀 흔들림이 갭 상승 출발했다가 마구 흔들어 버리는데 미국 선물도 아직까지 상승 중이고 다우가 스트레이트로 좀 빠졌거든요. 이거하고 궤적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보면 8시 55분 아닙니까? 그리고 쫙 빠졌거든요. 그대로 자, 갭 상승했는데 미국 다우존스 선물 빠지니까 그대로 똑같이 빠집니다. 완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은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일단 여기 중요한 권역입니다. 여기 반드시 돌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주말에는 푹 쉬셨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방송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준비 안 하시면 잘할 수 없어요. 그죠? 준비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들 자유인데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놓으면 올라가겠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미친 듯이 공부해도 떨어져 나가는 데입니다. 제거 말고 딴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수젠텍 3% 상승합니다. 꽝이 경상도 어디? 해운대? 해운대는 8월에 올 거라 그랬는데. 꽁아, 다른 사람이라 치고 우리 팀원들 공부했다고 댓글 남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나는 마음이 최고 별로야. 물론 리딩 받으면서 좀 편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 딱 보면 팍팍 알아. 이거 돌파형이잖아. 이런 데 매수 포인트거든. 그런 거딱 봐야 공부를 딱 하면 그런 거딱 보면 대번 야 이제 간다. 이거 매수 포인트거든. 셀틴 헬스케어 10만 7천원. 그런 게 눈에 탁탁 들으려면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수도 지금 중요한 권역이다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반등해야 되는 저항 권역에서 돌파됐으니까 지지로 바뀐 여기 권역을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려 하는데 누가? 외국인이 때렸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아 외국인이 여기 지금 밑으로 현재는 강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공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급상 보면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계속 나오니까 한 방에 강하게 위로 뚫고 전고점 뚫고 막 치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가 보다 그런 걸 느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젠텍 한번 챙겨 먹었고 종목군들이 시젠과 같은 종목들이 안 죽고 다시 랠리할 것처럼 보이니까 수젠텍 적당히 사서 챙겨 먹고 눌리 먹으니까 다시 사놓고 먹고 먹고 또 먹고 가능한 구간이겠구나 그죠? 올라가네 올라갑니다 4%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33만원에 강한 저항권으로 한달여 가까이 지지부진했는데 장대 양봉 내지는 갭 상승으로 뛰어 올랐으니 33만 원만 지키면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겠구나. 셀티는 헬스케어 10만 1000원, 11만 원권에 저항을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11만 원의 저항을 받고 있구나. 이거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더 좋다. 수급. 그죠? 주가의 흐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안 틀리잖아요. 삼성전자가 훨씬 낫다 했는데, 물론 엄청 잘 가진 않았습니다만, 비리비리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단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기전자 섹터 살 때는 SK하이닉스를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 자, 조선주도 살짝 돌아섭니다. 자, 코스닥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먼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핀테크, 결제 관련주들도, 자, 과연 오늘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숨고르기 하고 돌아설 것인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KMW 필두로 한 5G 강세 보이고 있어요. 자, 2차전지 약세입니다. 약세. 자, 젠택이 간다. 젠택이. 수젠택이.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코스피답게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네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사들어와요. 삼성전자, 기아차, 삼성전기.
SDI. 자, 삼바가 그동안에 매도세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좀 들어오고, LG화학. 도전비전.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엔소프트. 야, 이쪽 집중적으로 매도하네요. 차익 실현이 많이 넣으면 좀 별론데. 자, 카카오가 20일 인근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20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좀더 처지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젠텍은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고요. 자,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오늘 양호한 모습 보이니까 같이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더 홀딩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과 똑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좀 아쉽네요. 그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죠? 지수 반등하면 같이 반등할 거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지수가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언택트 주도주들 오늘도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에서 더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최고로 좋은 지점은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반등하면 별 무리 없어요.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코스피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그래도 좀 붙들어주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 장 초반 강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 개장 상황 보합 출발. 자,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요, 삼성전자를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여기 위로 추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조금 차익 실현하고 카카오 같은 종목 여기서 반등하면 수익률은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볼까도 고려 사항이 있고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수급이 최근에 괜찮으니까 포트폴리오 안에 전기전자 섹터를 전혀 안 가져가는 것도 못하니까 이걸 홀딩하면서 수젠텍과 같은 종목 강하게 반등 나오면, 이거는 강하게 반등 나오면 무조건 청산할 겁니다만 이게 강하게 더 강하게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카카오라든지 엔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추가 매수할까 여러가지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을까? 그죠? 급할 건 없으니까요. 시장 반등 시도 나오죠. 자, 연기금이 매도폭 줄이면서 매수 전환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코스피에서. 뭐 사들어 온다? 카카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거 사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죠? 엔소프트 이런 거 분할 매수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죠? 패턴이 딱 그렇거든요. 한 3, 4일 딱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연기금이 여기 권역인데요. 사 들어왔다가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합니다. 지금 마이너스권인데, 65억 마이너스인데, 옆에 보면, 매도폭 줄여나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존에 강세 보였던 언택트 관련주들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외국인 창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5G 강세 보이고 바이오주 비교적 강세인데 셀트리온 삼행제는 상당히 등락 거듭하면서 혼조세 있고요. 나머지 섹터 자동차 강세 보이고 있고 자, 철강 비교적 강세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 권역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개장했을 때 추가로 흔들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권역에서 지지권역 21일 지지권역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코스피 코스닥 같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도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매도 폭 늘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점 권역인 여기 부위 양대시장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위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되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강하게 나온다면 상당히 조정 더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다 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장 맞이하시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